다축 평면 수형 재배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더 효율적으로 과수나무를 기르는 새로운 재배법인데요.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이 재배법을 복숭아 나무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복숭아 농장, 다축 평면 수형 재배법으로 복숭아 나무를 기르고 있습니다. 재배 시작 3년 만에 드디어 다음 달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다축 평면 수형으로 길러진 복숭아 나무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나무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평면으로 뻗어 올라갑니다. 높낮이도 방향도 제각각으로 과실이 열리는 기존 복숭아 나무와 달리 위로 뻗은 8개 줄기를 따라 앞뒤로만 과실이 열립니다. 그래서 평면 수형으로 불립니다. 나무 높이도 3m 안팎으로 높지 않고 폭이 좁아 가지치기와 방제 작업이 수월합니다. 대부분 과실도 양쪽 면에서만 열려 수확할 때 피로 노동력이 절반까지 떨어집니다. 또 과실마다 햇볕을 골고루 받아 균일한 품질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확량은 많고 그리고 기계화 작업하기가 쉽고 이제 기존 수형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평면 수형이 확실히 이점이 더 많은 수형이라고. 지금까지 다축 평면 수형 재배법은 사과나무 위주로 적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농업 환경이 변하면서 다른 작물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재배법의 필요성이 커졌고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지난 2021년 국내 최초로 춘천 복숭아 농가에 다축 평면 수형 재배법 적용을 시도했습니다. 제일 최적화시킨 이제 모델로 8축형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수고는 한 3-4m 안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량성이라든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다축 평면 수형 재배법으로 기른 복숭아의 생산성이 일반 재배법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농가에서 직접 설치했던 의의를 갖고 있고요. 요 사업을 통해서 지금 초기에 수량과 품질이 양호해지고 하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다축 평면 수형 재배법은 전문가 평가와 추가 연구를 거쳐 이르면 내후년쯤 일반 복숭아 농가에도 보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